제가 시작했군요. 이게 true가 아니라 false가 돼야 되죠. false가 되어야지 HTML 컴포넌트에 어디 갔나요? 여기 disabled is selected 값이 disabled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걸 false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disable 되게끔 하려고 하면 여기다 onClick해서 이벤트를 넣어줍니다. equal 그래서 클릭했을 때 바꿔주란 말이에요. onClick 해서 뒤에 빠졌군요. 그러면 이제 로그를 하나 넣을까요? 예, 로그를 하나 넣겠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자, 콘솔 로그에서 this is selected 바꿔주는 거예요. 기어러스로 그러면은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true 됐죠. 그죠? 근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먹히죠. 이미 disable 돼버렸으니까. 이걸 뭐 다시 바로 잡아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밑에서 지금 child 컴포넌트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지금 오가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하나의 태그를 만들었어. 그죠? 그것이 Angular Basic Component와 Angular Basic HTML Component HTML 이 두 개로 세트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부모 컴포넌트의 태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방금 그 과정을 부모 클래스, 부모 그러니까 컴포넌트에서 여기에서 조작해서 방금 있었던 이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떤 오묘한 관계가 있는지를. 자, 그러면은 여기다 먼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만들고 이거는 부모 parent 버튼을 할게요. parent 버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넣겠습니다. 뭘 넣느냐니까 이벤트를 넣겠어요. 클릭 이벤트를 넣습니다. 클릭을 넣고 다음에 onClick을 또 이렇게 implementation 할 거예요. onClick은 어디서 가져오냐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얘는 이제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 컴포넌트 TS에다가 가져다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겠죠? is selected 넣을게요. 그래서 is selected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것과 이름이 같은데 뭐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그죠? 스코프가 다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불린 그리고 값은 true로 해주죠.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것도 뭐가 좀 됐는데 이거 조금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그 자식 그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름은 다른 걸로 할게. 뭘 할까요? 이름을 냈다 바꿔주겠습니다. 지우고 그냥 parent rent selected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일부러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또 HTML 파일에다가도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게 되겠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니까 false 나오고 클릭하니까 true 나오고 false 나오고 true 나오죠. 내가 이제 클릭할 때마다 여기 Angular Basic 버튼이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에러가 뜨죠. 다 지워버렸으니까 얘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거나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걸 눌렀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건 우리가 만든 태그죠. 그죠? 우리가 만든 태그에다가 우리가 뭘 둘 거예요. 뭘 두느냐 하니까 이렇게 attribute를 둡니다. attribute인데 여기 들어가는 것 여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 TS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거에 대해요. 그러니까 부모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 뭔가 들어가야 돼요. 프로퍼티나 메소드나 그죠?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것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소드가 들어가거나 해야 되겠죠.
발 앞을 들렀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가 만든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식 컴포넌트, 그죠? 자식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증이되어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프로퍼티가 들어가거나 메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메소드는 들어갈 수가 없죠. 프로퍼티만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니까 어트리뷰트이니까, 그죠? 근데 어트리뷰트이 지금 자식 클래스에 어디 갔나요? 자식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있는 어트리뷰트는 이거밖에 없죠. 요걸 넣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선택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 물론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넣을 겁니다. 이걸 넣어야 동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묘한 거죠. 정말 오묘한 거예요, 이게. 그 자식 컴포넌트의 프로퍼티가 부모 컴포넌트의 HTML 파일의 태그 내에 어트리뷰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클릭하면은 요 콜스 컴포넌트에 있는 요 값이 서로 반대로 땅땅 바뀌겠죠. 트루에서 폴스로, 폴스에서 트루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바뀌게 되면은 이 바뀐 값이 이 여기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대로 is selected, 그러니까 자식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is selected로 전달되고, 그러면은 이 is selected 값에 따라서 Angular 여기에 있는 disabled가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되는 거죠.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error가 잔뜩 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is selected가 계속 error 상태로 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이러한 태그의 attribute이라는 것을 Angular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여기 있는 뭐라 그러나 프로퍼티를 아무거나 가져와서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라는 거죠. 태그로 쓰겠다, 태그의 어트리뷰트로 쓰겠다 하는 것은 그 지정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input decorate입니다. input decorate예요. 이 decorate는 이 녀석은 뭘 decorate 하느냐니까 프로퍼티를 decorate해서 이 프로퍼티를 어떤 태그의 어트리뷰트로 역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빨간불이 떠 있죠? 왜냐니까 잠깐만 누르면은 뭘 넣으라고 되어 있죠? import input from angular core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input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is selected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 컴포넌트의 html 태그에서 어트리뷰트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볼까요? 여전히 빨간 줄이 와 있네요. 이거는 뭐 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자, 보니까 동작 잘하고 있죠? 누르면은 너무 작나요? 좀 크게 키우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비활성화되고 이게 이제 true, 비활성화 disabled가 true 된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은 disabled가 false가 된 거죠. 그죠? 이 빨간 줄이 좀 안 나오면 아주 완벽하겠는데 이게 빨간 줄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이네. 동작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안 나옵니다. 자, 이것이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가 서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오묘하죠. 이게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예요.